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단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참 기쁨과 감사함으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우리 변하여 보는 된대.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우리 변하여 보는 된대.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주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주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주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잔잔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잔잔해졌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주소서. 예수님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네. 예수님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네.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주소서.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주소서. 다시 한번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주소서.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적게 한번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생명의 성경의 법이 해방하였네. 할렐루야. 예수 오직 예수 죄와 사망에서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유년부와 초등부를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 예수님의 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주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길 기도합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우리 친구들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상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길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아이들로 자라나길 기도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조은우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생명의 말씀이 되고 듣는 마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더라도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되길 기도합니다. 코로나로부터 건강 지켜주시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친구들 안녕. 한 주간도 잘 지냈습니까? 오늘도 우리 윤현부 친구들, 소두부 친구들,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아버지는 어떤 일을 하시나요? 네, 다양하겠죠? 회사원, 의사, 네, 어떤 분들은 사업하실 분.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목사님의 직업은 뭘까요? 그래 목사님 무슨 일이에요? 네, 말씀 연구하고 찬양하고 또 예배 인도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고 이런 일이 목사님의 일인 거죠. 소방관 아저씨의 일은 뭘까요? 네, 불을 끄는 거. 도둑은 누가 잡아요? 경찰관 아저씨가 잡죠. 경찰관 아저씨의 일인 거죠. 여러분 학생들의 일은 무엇인가요? 학생들. 네, 공부. 네, 듣기 싫은가요? 네, 공부. 네, 공부가 학생들의 일인 거예요. 우린 다 각자 자리에서 각자가 해야 될 다양한 일들을 가지고 그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목사님이나 또 학생들이나 소방관 아저씨나 경찰관 아저씨들이나 다 모두에게 똑같은 일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신 똑같은 일, 그 특별한 일이 무엇일까?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함께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는요.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가 되어 나와 있죠. 첫째 날에는 빛을 창조하셨고 둘째 날에는 하늘, 셋째 날에는 땅과 바다,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 그리고 다섯째 날에는 뭐예요? 네, 물고기와 새,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온갖 땅 위에 사는 짐승들과 마지막으로 사람을 네,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6일 동안 온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심혈을 기울여서 창조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아는 사람, 손! 네, 목사님이 말할게요. 바로 사람이에요, 사람.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냥 사람을 창조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사람은요. 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네, 사람을
창조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네, 하나님의 형상. 네, 성품. 하나님의 성품. 네, 그리고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성격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격. 그것을 따라서, 그것을 가진 존재로 사람을 창조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이처럼 사람을 특별하게 하나님은 창조하셨고, 바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일, 특별한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그 일이 무엇인가? 바로 본문 2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찾아볼게요. 목사님이 28절을 읽겠습니다. 찾아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그리고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이 사람을 특별한 존재로 만드시고 이 사람에게 주신 특별한 일, 바로 온 세상을 다스리는 일,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맡기셨어요.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죠. 이 창조한 세상을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은 다스려라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다스려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고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스린다는 것,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을 지키고 보존하고 보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원리와 목적에 맞게, 뜻에 맞게 이 세상을 잘 관리하고 보호하고 지키는 일, 그 일을 하나님은 사람에게 맡기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이 세상이 오염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시지 않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조된 그 원리, 그 존귀함을 잃어버리고 사람들에게 하찮게 여김을 당하는 일,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시지 않겠죠. 그러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다스리는 일, 지키고 보호하는 일, 그 일이 바로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일인 거예요. 바로 이 일을 그렇기에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지키고 보호하고 보존하는 그 일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이 귀한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그 맡겨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알아서 이 창조하신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 목적에 맞게 아름답게 잘 지키고 보호하고 보존하고 다스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근데 어떻게 보호하냐고요? 그게 문제죠. 어떻게 다스려야 될까요? 이 세상을요. 어떻게 보호해야 될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세상을 보존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작은 것부터 실천하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이 창조하신 세상을 아름답게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버리는 쓰레기, 여러분,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는 거죠. 쓰레기가 버려지면 결국은 자연을 오염시키게 되잖아요. 뿐만 아니에요. 집에서 어머니가 맛있게 차려주신 음식들 있잖아요. 이런 남겨서 버리면 마찬가지로 자연을 오염시키잖아요. 어머니께 차려주신 음식을 감사함으로 맛있게, 또 하나님의 창조한 세상을 지켜야 된다라는 그러한 특별한 사명을 기억하면서 맛있게 잘 먹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을 보호하고 보존하는 일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예요. 친구들을 만날 때, 부모님을 뵐 때, 주위에 많은 사람들을 바라볼 때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소중하고 귀한 사람들이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친구를 대하고 부모님을 대하고 주위의 사람들을 대해야 되는 거예요. 높고 낮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물로서 우리가 사랑으로 대하고 이해해야 하고 용서하고 품어주는 마음으로 대해야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세상을 창조의 원리에 맞게 잘 지키고 보호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이 귀하고 소중한 일을 잘 감당하는 이번 한 주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특별한 일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삶 속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귀한 일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잘 기억하고 삶 속에 실천하며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